자, 지금 눈이 내리고 있는데 킨텍스 캠핑장 리뷰 하러 가겠습니다. 가시죠. 자, 오늘은 나은이도 같이 갑니다. 갑시다. 이제 딱 시간이 되니까 차들이 이제 입실을 하네요. 안녕하세요, 김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선주입니다. 네, 지금 눈이 눈이 많이 와요. 근데 야, 이게 우리 캠핑하면서 이렇게 눈을 만나는 것도 행운인데, 네. 즐기는 것도 좋지만 또 저희가 또 캠핑장 오면 캠핑장 리뷰 하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 캠핑장 리뷰를 할 텐데 여기가 도심 속 캠핑장, 바로 아파트 뷰가 막 보이는 아주 이렇게 독특한 캠핑장입니다. 아파트 뷰 어떤 느낌인지 한번 먼저 보시고 한번 갈게요. 어제 저녁에 찍어놓은 게 있거든요. 짠! 예, 이렇게 멋진 또 아파트 뷰를 볼 수 있는 아파트 불빛들을 네. 보면서 캠핑을 즐길 수 있는 이색적인 캠핑장입니다. 아주 이렇게 깔끔하고요. 네. 그 다음에 도심 속에서 이렇게 또 아파트 뷰를 바라보면서 느끼는 이 느낌이 색다릅니다. 생각보다 괜찮더라고요. 네. 네. 자, 그래서 우리 여기 인산의 킨텍스 캠핑장 한번 리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갑니다. 출발은 현주 가고요. 제가 네. 이제 카메라를 들어야 되니까. 네. 자, 난이도 오세요. 난입니다 해야지. 예, 난이도 오늘 보조 출입입니다. 갑시다. 자, 지금 보시면 여기 차단기가 있어요. 그래서 입구에서 지금 이제 성함을 얘기를 하고 예약 확인을 받은 후에 이제 입실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저기 차단기가 올라가게 돼요. 한번 보고 갈게요. 예. 이렇게 이제 확인을 거치고 이제 차단기가 열리고 그리고 이제 입실을 하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관리동으로 가서 내가 예약한 부분들을 확인을 하고 예약 자리로 이동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들어오면요, 이렇게 직진하는 부분이 있고요. 왼쪽 오른쪽으로 나누는데 우선은 이제 관리동에 가가지고 확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직진을 하셔서 저 끝까지 가시면 관리동으로 가실 수 있어요. 예, 이정표가 잘 돼 있어요. 관리동으로 예. 쭉 가셔가지고 일단 체크인부터. 예, 네. 체크인부터 하시면 됩니다. 네. 자, 근데 우리는 이 관리동으로 안 가고요. 이 사이드부터 보도록 할게요. 이쪽은 오토 캠핑존 같아요. 예. 저희는 시민 가족존으로 했는데 여기는 오토 캠핑존. 예, 오토 캠핑존에는 보니까 이렇게. 카라반도 들어가고요. 사이트가 바닥은, 굉장히 넓은데요? 예, 바닥은 또 파쇄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여기 각 사이트마다 저기 테이블이 다 놓여 있어요. 테이블 벤치. 예, 저렇게 테이블이 놓여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이트가 상당히 넓네요. 주차를 하고도 이렇게 여유 공간이 굉장히 넓어가지고, 예. 뭐, 편안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는, 차가 들어올 수 있나 봅니다. 바로 옆에 주차를 해두고 있네요. 여기는 예약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오토 캠핑장은 인기가 많아가지고. 그렇군요. 네. 지금 저희가 머무는 사이트는요, 차를 바로 진입할 수가 없어가지고 리어커로 짐을 이동을 해야 되거든요. 자, 근데 여기는 바로 차가 들어올 수 있는 또 장점이 있습니다. 요쪽 바깥쪽은 도로가라가지고 되도록이면 저기 안쪽이 좋은 것 같은데. 그렇군요. 네. 자, 여기 들어가면 끝이에요. 다 네. 이쪽으로 넘어갈까요? 되어 있죠. 네. 자, 이쪽으로 해서 넘어갑시다. 예. 언덕을 넘어서 한번 또 이동을 해볼게요. 이쪽으로 넘어가도 오토 캠핑존. 여기까지는 오토 캠핑존이거든요. 예. 자, 여기에도 방금 전에 이제 봤던 것처럼 오토 캠핑존입니다. 그래서 같은 구성으로 되어 있어요. 자, 사이트 이제 구역이 정확하게 나눠져 있고 파쇄석이 깔려 있고 네. 차도 진입 가능하고요. 저쪽엔 20번대인데 여기 10번대가 나름 괜찮지 않을까 싶네요. 예. 네. 그리고 이쪽에 들어가시면 저쪽이 가운데 정중앙 쪽이 시민 가족존으로 예. 잔디 사이트도 있고 잔디랑 데크랑 같이 돼 있는 곳도 있어요. 예. 네, 저희는 데크랑 같이 있는 곳을 선택해가지고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 남은 거 잡은 거라 가지고. 자, 여기는 이제 오토 캠핑존을 가로질러서 들어온
시민가족존 맞나요? 네, 시민가족존. 네, 시민가족존. 자, 여기는 보시면 데크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데크. 근데 데크 사이트가 이렇게 거실형이 어느 정도 들어가게끔 구성되어 있는 것 같긴 한데 살짝 더 조금은 더 크면 좋겠다라는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살짝 작은 느낌입니다. 네. 이게 보면요, 지금 이제 돔 텐트라든지 이런 작은 텐트들은 이제 무난하게 올라가는데 거실형 텐트는 약간 좀 약간 이거 외곽으로 삐지고 나갑니다. 네. 저희는 감싸서 쳤어요. 감싸서 쳤는데 네. 거실형 텐트를 올리기에는 좀 작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이렇게 층이 생길 수 있습니다. 눈이 좀 쌓였어요. 눈이 쌓여가지고 지금 네. 이제 바닥이 하얗습니다. 좀 젖어 있네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시민가족존 옆에 보시면 저기 화장실이 있는데 저 화장실보다는 메인 화장실을 보도록 할게요. 네. 저쪽에도 이렇게 가까이에 사이트 위치해 있으면 이용하기 편한 것 같아요. 예. 네. 자, 지금 보고 있는 이 공간이 시민가족존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저기 네. 저희 텐트. 네, 저희 텐트 저기 보입니다. 데크가 조금 이렇게 크지 않아서 텐트 치는데 좀 힘들더라고요. 네. 자, 그리고 여기 이제 데크가 작아서 어떤 식으로 쳤는지는 한번 살짝 보여드릴게요. 네. 자, 그 다음에 시민가족존 옆에는요, 바로 저기 놀이터가 있습니다. 네. 놀이터가 있어서 아이들을 좀 뛰어놀고 이런 것들을 눈으로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이제 잔디에 또 데크가 있는 겁니다. 네, 데크는 없어요. 데크는 없고 여기 사이트. 중앙에 놀이터를 기점으로 놀이터를 중심으로 주변에 잔디 사이트도 시민 가족존이에요. 네. 근데 그 길을 둥글게 말아가지고 하나 길이 있고 그 다음이 시민 가족존인데 여기는 데크. 아 예. 네. 자. 저희 사이트 한번 볼까요? 네, 사이트 간단하게 보면 데크가 좀 작아요. 작은데 거실형 텐트가 어떻게 올라갔는지 한번 볼게요. 우선 지금 이 앞부분 이 공간은요 지금 데크 위에 올려져 있는 게 아닙니다. 밖으로 좀 삐지고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이런 공간들도 지금 데크 위를 이렇게 데크를 덮은 거죠. 데크를 덮으면서 밖으로 지금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이렇게 여기 뒷부분 이너 쪽은요 이너 쪽은 이제 데크 위에 올라가 있고요. 실 내부를 잠깐 보여드리면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지저분한데? 살짝만. 자, 여기 텐트 안에 보면요 데크가 있고 데크 여기 남는 공간이죠. 여기 삐지고 나간 겁니다. 텐트 자체가. 그래서 삐지고 나간 공간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집기들을 올려놓고 데크 위에는 데크 위대로 이렇게 또 세팅을 해놓은 거죠. 자. 층이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바닥이고 여기서부터 데크입니다. 그래서 약간 조금 여유 공간이 좀 부족하다. 데크가. 네, 그리고 저쪽으로 가보실까요? 예. 아, 놀이터부터 볼까? 놀이터 간단하게 볼까요? 아, 여기 중간에 어린이 도서관이라고 천막이 쳐져가지고 있는데 지금 운영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난방이 안 돼서 그런가? 그럴 수도 있고요. 네. 일단 이런 공간이 있긴 한데 언제 여름이나 봄가을에는 하려나 모르겠네요. 지금은 운영 안 하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여기 보면 어린이 도서실이 있어요. 지금은 운영을 안 하고 있고요. 안에는 전혀 보이지가 않네요. 예. 그리고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는 놀이터. 이 놀이터는 모래 놀이터입니다. 네. 모래 놀이터인데 그래도 꽤 이렇게 큰 미끄럼틀이랑 이런 게 구성이 돼 있어가지고 애들이 막 열심히 놀았는데 지금은 눈이 와서 그런지 하나도 없네요. 맞아요. 자, 그래도 이런 공간 있으면 또 아이들한테 좋죠. 그쵸? 그쵸? 네. 겨울에는 좀 추워서 많이는 이용 안 할 수도 있지만 이런 공간 자체가 있다는 것 자체는 또 애들한테 또 이렇게 뭔가 좀 친근감이 들 수 있습니다. 저희 안내도 저기 있네요. 한번 볼까요? 안내도 간단하게 보고 네. 그 옆에 당신의 뱃살도 한번 체크해 볼게요. 여기 안내도. 자, 일단은 나은이가 지금 이곳을 지금 왔다 갔다 하면서 지나가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요 뱃살을 체크하는 거예요. 당신의 뱃살. 그래서 지금 이쪽을 통과하면서 나의 뱃살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홀쭉한지 날씬한지 표준인지 통통한지 뚱뚱한지 이러면 곤란해인지 저는 해보니까 통통이었습니다. 그래도 노력을 좀 해야 되겠죠. 뱃살 좀 느끼기 위해서.
자, 그리고 여기 우리 킨텍스 지금 이제 오토 캠핑장 존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시민 가족 캠핑 존 둘러봤는데 전체적으로 한번 볼게요. 자, 여기에서부터 출발해 가지고 어떤 식으로 왔냐면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오토 캠핑 존 가로질러 가지고 이렇게 시민 가족 존까지 온 겁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현위치죠, 여기 놀이터, 그죠? 이 구간까지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쭉 보시면요, 놀이터 주변에 또 이렇게 사이트가 있고요. 외곽에는 또 보니까 카라반 존도 있습니다. 네, 여기는 정박형 카라반인 것 같아요. 네. 네. 그 다음에 오토 캠핑 존이 또 한 존이 더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차장이 있고, 그 다음에 화장실, 샤워실, 뭐 이런 등등의 시설들이 있습니다. 자, 요거 한번 둘러볼 거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여기는 입장과 퇴소 시간을 좀 정확하게 준수하는 캠핑장이에요. 그래서 이용 시간은 14시부터 다음날 11시까지고요. 요거 잘 지켜주셔야 됩니다. 바리케이트로 약간 차단하면서 체크를 하는 것 같으니까요. 요런 부분들 좀 준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외에는 다른 데랑 똑같죠, 뭐. 예. 네. 우리 저쪽에 관리동으로 한번 가볼까요? 예, 관리동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일로 오세요, 빨리. 저쪽에 보이는 곳이 관리동이고요. 예. 그 옆이, 관리동이 아니라 저기가 뭐라고 해야 되나? 편의동. 편의동이고 저 옆이 관리동이거든요. 예. 그 다음에 저 관리동 위에 보시면 지금, 물이 내리고 있어가 잘 안 보이는데, 저기 이제 아파트가 보이죠. 밤 되면 아파트 엄청 멋집니다. 자, 조금 있으면 이제 사람들이 이제 입실하는 시간대라 빠르게 없을 때 부다닥 한번 볼게요. 네, 여기 편의동에 보면 이쪽에 정중앙이 여기가 그게 뭐지? 개수대. 세척실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가 네. 이제 설거지하는 개수대고요. 개수대 한번 살짝 한번 볼까요? 네. 그리고 양옆으로는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가 개수대. 예, 개수대 보시면 개수대 숫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자, 이렇게. 네. 여기도 난방기를 틀어놔서 그런지 이렇게 춥지 않더라고요. 예, 따뜻한 물 잘 나오고요. 네. 물 쬐고요. 네. 아무튼 수압장. 네, 수압장입니다. 네. 자, 개수대 한번 볼게요. 네, 전자레인지나 이런 시설은 따로 없는 것 같아요. 아, 그러네. 그런 거 없네요. 자, 그리고 나중에 그 시민 가족 존 같은 경우에 저기 멀리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리어커로, 그죠? 네. 이동을 하죠. 네. 저렇게 짐을 옮겨야 됩니다. 아, 여기에 또 이제 쓰레기 이제 분리수거하는 그런 공간이 또 있고요. 화장실 누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좀 잠깐. 자, 남자 화장실, 샤워실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들어가면 이 클래식한 음악이 이렇게 흘러나옵니다. 자, 여기 세면기가 두 개 있고요. 아이 세면기 좀 낮은 거, 높은 거. 그 다음에 소변을 볼 수 있는 공간.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변기가 이렇게 있습니다. 장애인 전용도 같이 이렇게 있어요. 그 다음에 틀어서 안쪽으로 들어가시면요, 여기 이제 신발을 벗어 둘 수 있는 공간 있고요. 여기에 옷장이 있습니다. 바로 여기가 샤워실인 거죠. 샤워 부스가 한 요 정도의 공간이 있고요. 샤워기는 이렇게 다섯 개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킨텍스 캠핑장 화장실과 샤워실 한번 둘러봤고요. 계속 이동해 볼까요? 네. 이쪽으로 가시면 관리동이 있고요. 예. 관리동 뒤쪽에 주차장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관리동에 지금 보이는 이 건물, 관리동에서 이제 체크인을 하시고요. 체크인 하시고 난 뒤에 주차장으로 가셔가지고 차를 주차를 하시면 됩니다. 여기 보면 뒤에 주차장이 있죠. 여기 이제 주차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짐을 이동할 때는 여기 리어커.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좀 약간 피난 가는 그런 느낌으로 짐을 실어서 움직여야 됩니다. 특히나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눈발이 달리면, 아, 여기 보통 일이 아닙니다. 예, 약간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 근데 이제 오토 캠핑존은 차를 가지고 갈 수 있죠. 그쵸, 네. 자, 계속 한번 볼게요. 네, 이쪽으로 가시죠. 저쪽 카라반존으로 일동 한번 해볼게요. 이쪽으로 쭉 둘러가지고. 자, 여기가, 관리동입니다. 관리동. 여기서 이제 안내를 받으셔도 되고, 그 다음에 체크인 하시고요. 자, 여기 관리동. 자,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요, 킨텍스. 예, 많은 이제 전시나 박람회 이런 게 열리는 곳인데, 저희도 자주 오는 곳입니다. 자, 그 킨텍스 바로 사이드
왼쪽에 이제 공간에 이런 캠핑장이 있는 거죠. 여기 카라반, 정박형 카라반이 있는데 여기도 예약이 치열한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자, 여기도 보면 이렇게 사이드로 뺑 둘러서 정박형 카라반이 있습니다. 그래서 카라반 또 이용을 또 해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는 또 역시 아까 시민가족존처럼 이렇게 잔디 사이트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쪽도 이제 리어커로 짐들을 이동해야 되고요. 여기 정박형 카라반 이쪽에도 주차가 가능한가 봐요. 여기 주차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있네요. 네. 그렇죠. 저쪽에 안에 이렇게 바베큐 할 수 있도록 시설도 돼 있고요. 그러네. 한번 살짝 한번 볼까요? 이 카라반이요, 사이즈가 보니까 엄청 크네요. 그러게요. 엄청 클 것 같아요. 예전에 우리 파주에 캠핑장 갔을 때 우리 사용했던 그 정도는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상당히 넓은 카라반입니다. 안에 구경해 보고 싶지만 지금은 장기에 서서 볼 수는 없겠고, 네, 볼 수는 없겠고요. 네, 홈페이지를 보시면 자세한 이렇게 내부 구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사이즈는 다 똑같을래나? 저쪽에는 똑같아요. 무늬가 조금 틀린 거 보니까 다른 구성으로 돼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자, 지금 이제 토요일 이제 오후 시간대라 이제 캠퍼분들이 한 분, 두 분 들어오셔가지고 지금 분주하게 텐트를 설치하고 계십니다. 근데 지금 이제 눈발이 조금 아까보다는 잦아든 것 같아요. 네. 자, 그리고 이제 또 사이드 쪽이긴 한데 여기에도 화장실이 하나 있네요. 그죠? 지금 보면 저기에는 뭐 샤워실이라든지 이런 시설은 없고요. 남녀 화장실만 딱 있어요. 캠핑 오면 샤워 잘 안 하잖아요. 그치. 겨울에는 또 할 필요 없습니다. 네. 화장실만 군데군데 잘 있어도 그것도 편하죠, 뭐. 그치. 또 이 겨울 캠핑의 또 매력 중에 하나가 안 씻어도 된다라는 거. 네. 여름에는 땀 흘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씻어야 되는데 겨울에는 또 안 씻어도 돼. 약간 게으르게 있어도 많이 찝찝하지 않아. 여기 약간 모양이 약간 틀리네요, 여기가. 여기 조금 이제 모양이 좀 다르네요. 아까 네. 그 카라반하고는. 사이즈가 저거보다는 조금 작은 듯한 느낌이 있긴 한데. 예. 네. 이게 한 바퀴 쭉 돌아보니까 전체적으로 이 레이아웃이라든지 이런 게 좀 어렵지는 않아요. 네. 이렇게 중앙을 딱 기점으로 동그랗게 있다고 해야 되나? 예, 그런 네.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존의 컨셉이 이제 오토 캠핑 존, 그래서 차량이 들어갈 수 있는 이제 사이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시민 가족 캠핑 존이라고 해서 이렇게 데크 위주로 된 또 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카라반 존이 이렇게 있습니다. 저쪽 편에도 이렇게 편의동이 하나 더 있는 것 같아요. 저기 샤워 시설도 있고 한 곳이. 저기에도 양쪽 끝에 있는 것 같고. 아, 양쪽 끝에. 네, 군데군데. 아, 그러네요. 저기에도 네. 샤워실하고 그다음에 화장실 개수대가 있네요. 저기 편의동. 예. 저희도 보통 이렇게 둥글게 돌아본 것 같은데, 그지? 자, 마무리는 저기 그네에서 하면 되겠다. 그네? 자, 저희들 쭉 한 바퀴 돌아가지고 아까 이제 출발했던 킨텍스 캠핑장 이제 현판이 보였던 곳 있죠, 저기. 네. 여기까지 돌아온 겁니다. 그래서 입구에도 이렇게 편의동이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크게 봤을 때 오토 캠핑존, 그 다음에 시민 가족존, 그 다음에 카라반존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저희들은 이제 킨텍스 캠핑장 한번 둘러봤는데 가장 큰 장점이 서울 경기에 이제 거주하시는 분들한테는 아주 가까워. 정말 나들이 가는 마음으로 만만하게 아주 가깝게 접근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 캠핑장에서 누릴 수 없는 이 아파트 뷰를 또 즐길 수 있다라는 거. 이제 밖을 쳐다보면 아파트의 불빛이들이 막 보이는데 그런 상황에서 나는 약간 이제 잔디에서 혹은 이렇게 데크 위에서 이 캠핑 불명을 하고 있다는 이런 느낌이 절묘하게 또 어떤 이렇게 묘한 느낌을 줍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그게 가장 큰 매력이라고 볼 수 네, 있죠. 그리고 시에서 운영하는 거라서 가격도 저렴해. 아, 가격이 싸다라는 거. 네.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죠. 자, 1박 그래서 비용으로 2박을 할 수 있다는 거. 아, 맞아요. 네. 자, 그래서 여러 가지 또 분명히 좋은 점이 많은 또 캠핑장이기도 합니다. 그죠? 네. 자, 오늘 눈발이 날리는 와중에 이렇게 또 여러분들을 위해 가지고 예? 이렇게 또 킨텍스 캠핑장 한번 리뷰 한번 해봤고요. 저는 K수환이 있고요. 천지였습니다. 그리고 나은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들은 또 새로운 영상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